안녕하세요, 大家好，我系金玲。 今日咧，我一朝早就嚟到 pick up， 哎呀，我头发仲系咁，我发觉我喺度做唔到 opening 啦，我哋去到一个特别嘅地方嗰度先做啦，一阵见。 한복이 신는 날이에요. 그래서 린이랑 에버랜드로 출발합니다. 저 너리 키고 이모보다 못 타요. 우리도 못 타. 저 오빠만 잘 타. 오늘 가서 한번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타보자. 안녕하세요, 大家好，我系金玲。我今日嚟到咗 Evelyn 嗰度拍片啊，好多人啊！今日系一个星期二嚟嘅，但系都超级多人。我同二摩佢哋嚟到 Evelyn。你冇睇二摩佢哋好似睇落年纪好大咁样，但系咧佢哋之前咧系有一齐去过乐天世界玩嘅。然之后我就提出话可以嚟 Evelyn 啦。咁其实我自己咧就唔系话特别好机动游戏嘅，因为我啲死讲我系好憎派对嘅。咁但系咧，既然有一个机会大家一齐嚟玩啦，而我又未喺 Evelyn 拍过片，咁所以咧我就同大家挑战一下，究竟我系可以玩到啲咩机动游戏嘅？从二摩嚟呢啲游乐场咧，佢一定会准备食物，准备水果，好似同妈咪嚟咁样。뭐부터 타야 된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진짜요? 아니 제일 안 무서운 거 타야 돼. 제일 무서운 거. 진짜요? 아니 제일 안 무서운 거 타야 돼. 야 범퍼카부터 타야 돼 그러면은. 맞아 그거부터. 알았어 가자. 죽을 뻔했어 진짜. 야 우리 저것도 타자. 케이블카 케이블카는 재미없어요. 오빠 3년 사귀었던 수진이랑 왔다가 지금 처음 온 거래. 그 수진이는 그쵸? 시집 갔어. 아 진짜요? 어. 수진이 시집 갈 때 울었어 오빠. 뻥이야. 보통 한국 남자들도 여자친구랑 여기 오죠? 많이 오지. 무서운 거 타고 내려오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그래서 남자들이 일부러 놀이공원 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거 태우려. 그리고 귀신의 집 같은 데 가잖아. 그럼 네. 무서워서 그러니까 손도 못 잡았는데 아, 네. 손잡고 아! 근데 저 오늘 의 남자친구 이모예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이모 잡아야 돼. 알았어 잡아. 근데 이모 이거 못 타다면 이거 타면 탈 수 있지. 짜잔. 저거는 두 번째로 무서운 거라고. 그쵸? 아, 그쵸? 아, 수 있어. 네. 근데 오빠가 저거 타고 오줌 싸는 거 보고 싶다. 이 오빠가 구름이 한복 근무복을 입고 왔어. 봐요. 근무복을 입고 왔어.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아, 싫어. 싫어. 일할 때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왔어. 오, 진짜 대박. 喺 Evelyn 入面最恐怖嘅機動遊戲就係呢一個。這個 무서운 거 오빠 꼭 태우자. 저게 끝이야. 간단해요? 간단해. 我哋而家搭乘咗第一架机动游戏啦，其实呢一个系超级快搭到嘅，因为佢一架车咧可以坐到10个人嘅。但系咧，我谂应该阵间唔可以拎部相机出嚟，因为咧佢会湿噶。我都唔知点解第一次我哋就要玩啲会湿嘅游戏咯。好啦，我而家冇险拎个相机出嚟，手一个人掟咗出嚟，其实全部人咧都系唔可以递出嚟噶。太大咗，我哋已经湿咗。 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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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頭先冇戴帽咯，跟住就成個頭濕曬。
아이고 아이고 그 내가 다 웃었죠 여러분 나 잘 조심하세요 首先我哋搭完會勁濕嗰個之後咧，我哋而家就嚟咗食飯。其實個頭都真係濕鬼曬。跟住我哋而家咧食嘅飯就呢個啦。因為我今日咧有啲肚痛，所以食啲有湯嘅，即係好消化啲嘢。我哋而家啱啱食完飯，就話要去搭最驚嗰個，因為我覺得要搭咗最驚嗰個先知道究竟佢同香港嘅遊樂設施比較邊一個恐怖啲。但係頭先二摩同我講咧，雖然呢一個 T Express 係呢一個遊樂園最恐怖嘅遊樂設施。但佢並唔係韓國入面最驚嘅一個機動遊戲，喺咩首爾大公園定係邊度咧？有一個係更加驚嘅機動遊戲嘅。我哋頭先排咗足足一個鐘頭，而家已經玩完呢一個遊樂場面最驚嘅機動遊戲啦！大家見唔見到我嘅眼淚水啊？二摩頭先咧一直坐我隔離咧，我係第一個咧係超驚，因為佢跌得好深啦。然之後我捉住二摩個帽仔褲，捉到就嚟爛。跟住之後咧，我想講佢本身同我講話就係跌三次啦，但係最後係唔止跌三次咯，係最驚嘅。你二摩，哎呀，你跟錯啦，錯咗嗰條，錯咗啊，前仔啊，哇，我真係好驚，好驚，好驚，好驚。但係咧，我想講呢個比起。海洋公園跳樓機應該冇咁驚嘅，只不過佢太多次要跌。我諗中意玩機動遊戲嗰啲應該唔會覺得係跌。你冇錢亂個數。佢話玩完呢個之後減瘦十斤。我頭先上對嘅時候，其實我係勁驚，跟住我問隔離嘅二摩：你唔驚咩？跟住佢話：我驚啊，所以玩完呢個真係唔玩啦。佢話：我冇辦法，所以我先坐喺呢度啫。我同二摩咧由頭到尾都應該冇擘大過隻眼。我以生命嚟去搭呢一架機動遊戲，我眼淚水都流曬出嚟，真係。唔錯唔錯。唔錯。정말 그럴 것 같아 오줌 쌀 뻔했어 10점 만에 몇 점 줄 거예요? 나 10점 똥 쌀 뻔했다고 우리 한 시간 한 30분 기다렸는데 할 만해요 타봤던 놀이기구 중에 이거 제일 무서운 거였어 아 好了 지금은 要 回家 因为저는 再遲些 回来 就 会 塞车 所以今天的影片 就 到这里了 如果大家喜欢这条片的话 记得 like 和 share 我们 Facebook、Instagram 和下条片再见 拜拜